정경호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얼굴이 빨개지셨네요. 아, 또 빨개졌어요? 아, 도대체 뭐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신 걸까요? 제가 앞에 있어서 빨개지시는 걸까요? 아니면 방송 이런 게 좀 처음이니까?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인터뷰를 깠다 잘못하면 이제 들어올 후폭풍이 좀 크다 보니까. 아, 깠다가 어떻게 잘못하는 건가요? 아, 말 실수를 하거나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. 아, 선생님 먼저 네. 이번에 이 희망 나래 네. 이 전시회에 대해서 네.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조금 특별한 작가님들이 함께했다고 들었어요. 네, 저희 이번 전시 작품을 준비할 때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단순히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이 예술 프로그램, 뭐 미술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다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,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만 받고 훈련만 했던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이제 그거를 작품으로 상품까지 예, 상품까지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작가 활동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작품 전체적으로 네. 굉장히 달라요. 그러니까 진짜 네. 엔도르핀이 굉장히 넘쳐나고 네. 그 엔도르핀이 한 10배 이상 네. 도파민이라고 하죠. 도파민이 네.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그런 네. 느낌이 나요. 아, 그렇구나. 다 물감이 하나같이 밝고 네. 안에 인물들 하나하나의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있다는 네. 걸 느꼈거든요. 네. 이분들이 처음 저희가 기초 수업을 했었어요. 한 8회기 정도, 8번 정도.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색감을 활용을 하냐면 원색. 원색 계열이랑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네. 쨍한 원색들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원색들로 인해서 확 분위기가 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네. 작가님들과 네.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? 어떠한 나뭇잎을 보더라도 그 나뭇잎은 저희는 초록색이다. 뭐 녹색, 그 초록색이다. 우리 안에 틀이 있잖아요. 네. 저희만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프레임에 벗어나서 와우. 빨간색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흰색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색감을 좀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. 보니까 저희가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벗어나서 틀에 벗어난 그렇게 색감을 좀 활용한 게 작품들을 그렸던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티셔츠에 박혀있더라고요. 네. 너무 예뻤어요.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. 네. 근데 요즘 사실 캐릭터를 하기 나름이잖아요. 네. 이렇게 요 그림인 거죠. 이렇게도 네. 들어가고 센스 있게 이렇게도 네. 구매를 하게 되면은 네. 이런 많은 수익금들이 네. 또다시 이제 작가님들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수익금을 작가님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재료비도 제공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레슨을 통해서 네. 또 작품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네.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진짜 앞으로 좀 많이 오셔서 네. 또 보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봐주셔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많이 되고 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네. 더 많은 발전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